올해 자연산 송이의 출하와 수매가 지난주 봉화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울진과 영덕, 안동 등 도내 11개 조합에서 이어집니다. 봉화 산림조합에서 거래된 송이 1등품은 경매 첫날인 지난 10일 53만 원으로 출발해 14일 45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어제 다시 50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화 산림조합에 출하된 송이는 지난 한 주간 모두 54kg으로 출하량은 많지 않습니다. 봉화 지역에서는 재작년 1.6톤, 지난해 1.4톤의 송이가 출하됐습니다.